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교회 안팎의 도전과 응전이다. 우리 매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총 7차례에 걸쳐서 복음의 확장에 대한 보고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그 복음의 진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장 7절에는 두 번째 보고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총 7차례에 걸쳐서 복음의 진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록은 9장 31절, 네 번째 기록은 12장 24절, 다섯 번째 16장 15절, 여섯 번째 19장 20절, 일곱 번째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이 복음의 진보의 과정을 보면 그것이 2장 47절과 6장 7절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 31절에는 복음이 유대 지방으로 번져나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24절에 복음이 안디옥으로 갔고 16장 15절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19장 20절에는 아게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었고 28장 30,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복음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복음의 확장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확장을 잘 들여다보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 2장 6장 7절 말씀 그 앞에 사도들이 심각하게 권위의 도전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풀려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도전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에는 교회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어려움, 복음이 확장되는 데는 항상 이런 도전들이 있어 왔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항상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내부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슬기롭게 극복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데는 그러한 외부적인 핍박 또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러한 복음의 확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문제가 된 것은 교회 내부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구제를 놓고서 이견이 생겼고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우리가 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온정주의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온정주의 또는 인간적인 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자기 사람 위주의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하는 이런 것은 교회에서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일곱 사람을 선택을 하였는데 이 일곱 사람은 모두가 다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유대파의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신뢰하고 이 일을 전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상호간의 신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곱 명을 선택하되 우리가 더 많으니까 뭐 5대 2로 하든지 4대 3으로 하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일곱 명 모조리 전부를 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실은 이러한 신뢰를 허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붕괴되도록 이런 면을 우리가 많이 경계를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였습니다. 리더들은 여러 가지 일들에 많이 관여되고 있었는데 그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갈등의 와중에서 자신들은 본연의 직무인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또 사역의 분담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자신들의 본질적인 직무에 대해서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다.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에 우선을 해야 될 것인가. 네 번째 키워드는 융통성입니다. 교회의 어떤 구조나 또 기관이나 뭐 이런 어떤 것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할 때에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성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무엇이라고 정했냐면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고 3절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3절에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지혜가 충만한 것, 또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조건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또 믿음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이러한 높은 퀄리티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어떤 업무를 감당하든 영성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내부적인 갈등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로 우리가 7절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무엇을 하든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갈등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이런 갈등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진보가 있는가 하면 곧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8절부터 15절까지 또다시 박해가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로마에 끌려가 노예로 지내다가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자기들만의 회당을 지어서 생활하던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스데반을 박해하는 그런 광경이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도전과 응전, 박해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박해들을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 계속적으로 큰 주제로 사도행전에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주님은 그것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그 거짓 정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게 빛나게 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퇴보다,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던 것처럼, 사도행전 마지막은 로마,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팎의 도전과 응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키워드들, 온정주의는 아니다, 신뢰, 우선순위, 또 융통성, 그리고 영성, 이러한 그 키워드들이 결국은 우리가 오늘 도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중요한 지침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키워드들이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함께 보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